캡스 플레이어 2013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하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하영 아나운서 오늘 뭐 바닷가 갔다 오셨어요? 네, 제 오늘 이상 어떤가요? 은갈치가 많이 묻어있네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올 시즌 프로야구와 함께한 SBS ESPN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호수비를 통해 팀 승리를 지켜낸 선수를 선정하는 ADT 캡스 플레이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홈런과 적시타 이상의 가치를 갖는 호수비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수비수의 활약을 평가해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출발을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야구의 꽃하면은 홈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홈런도 탄탄한 수비가 바탕이 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그 길었던 수비 열전에 마침표를 찍게 될 ADT 캡스 플레이어 2013이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 수비수를 위한 축제 ADT 캡스 플레이어 2013 각 포지션별 수상자를 확인해보기 전에 오늘 함께할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역 시절에 수비의 달인으로 불리고 싶으셨던 분입니다. 예. 여러분 SBS ESPN 안경현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실 텐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예전에도 이런 상이 있으면 저도 굉장히 열심히 했을 텐데 뭐 이렇게 지금이라도 생겨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사실은 야구 선수나 아니면 보시는 팬들도 홈런만 기대하시는데 수비가 굉장히 어렵고 재미있는 거거든요. 예. 뭐 이렇게 상이 만들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근황 토크도 또 고생을 해주셔야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최고의 수비수를 선정하는 ADT 캡스 플레이 2013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ADT 캡스 플레이가 과연 무엇인지, 포지션별 1위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저희가 VCR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시죠. 국내 유일무이 최고의 수비수를 선정하는 ADT 캡스 플레이어 2013. 2013 프로야구의 시작과 함께 매 경기 최고의 수비를 뽑아 ADT 캡스 플레이로 선정했는데요. 그 가운데 ADT 캡스 수비율이 가장 높은 선수가 포지션별로 1위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ADT 캡스 플레이어 2013 대상은 포지션별 수상자 8명 가운데 네티즌 팬투표 1위를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되는데요. ADT 캡스 수비율이란 수비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ADT 캡스 플레이로 선정된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죠.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 8명과 함께하는 ADT 캡스 플레이어 2013. 과연 최고의 수비수는 누구인지 확인해보시죠. 네, 자 이제 이 높은 ADT 캡스 수비율을 기록하면서 각 포지션별로 1위에 오른 이 수상자는 누군지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그렇죠. 자, 먼저 ADT 캡스 플레이어 1루수 부분 수상자입니다. 타자와 수비수의 격전지 1루수입니다. 1루수 가운데 최고의 수비수는 한화이글스의 김태균 선수입니다. ADT 캡스 플레이어 2013 1루수 부문 1위를 수상한 김태균 선수는 큰 체격에도 불구하고 수비를 할 때는 날렵함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이후 수많은 별명 가운데 김수비라는 별명이 추가될 것 같은데요. 99.19%로 내야수 가운데 가장 높은 ADT 캡스 수비율을 기록했고, 김태균 선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수상자 나들이기 때문에 더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김태균 선수가 지금 저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 시즌 때보다 얼굴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수상에는 안경현 해설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 참 어색하고 좋네요. 네. 예. 김태균 선수 처음으로 또 수상하시게 됐는데 소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야구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수비상을 또 처음으로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 타격에 있어서 이렇게 상 받을 때보다 또 수비로서도 좀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더 배가가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수비를 열심히 해서 또 팀에 최대한 실점을 줄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잘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름표가 있어요. 네, 다음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수비의 귀재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누굴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분을 빼놓고는 수비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수비의 달인 정근우 선수가 ADT 캡스 플레이어 2루수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SK 와이번스를 떠나서 다음 시즌부터는 한화 이글스에서 활약하게 될 텐데요. 그의 호수비는 새로운 팀에서도 변함없겠죠? 스피드, 센스, 그리고 넓은 시야와 어깨를 갖춘 최고의 2루수. 정근우 선수는 ADT 캡스 수비율 98.46%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정근우 선수입니다. 자, 정근우 선수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정근우 선수 출발해 주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화에서도 등번호 8번을 달고 이제 뛰게 됐습니다. 자, 마이크 앞에 서주세요. 수상에는 역시 안경현 해설위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날쌘 비룡에서 독수리로 거듭나게 되셨어요. 예. 오늘 함께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 1회 저기 ADT 캠스 그 수비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을 생각하고 뭐 하나로 이제 이적하게 되었지만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뭐 정근우 선수는 수상 소감을 워낙 자주 얘기해봤기 때문에 마이크 높이를 바로 낮췄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핫코너 3루를 책임지고 있는 선수 가운데 최고의 수비수는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상자 후보가 유난히 많았던 3루수 많은 선수를 제치고 ADT 캡스 플레이어로 선성된 수상자는 꽃보다 아름다운 수비수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선수입니다. 까다로운 타구를 멋지게 잡아내면서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는데요. 이범호 선수는 ADT 캡스 수비율 98.16%를 기록했습니다. 수비면 수비, 타격이면 타격, 다방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능 플레이어 이범호 선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범호 선수가 내년에 주장 완장까지 또 찼다고 하죠. 예, 붉은색 유니폼이 워낙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네. 이범호 선수 특히나 주장을 달고 성적이 기대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늠름하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꽃범호 선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팀이 너무 성적이 안 좋아서 예, 아무튼 너무 죄송하고 내년에는 짐 성적 좋은 상태에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요. 잘생긴 외모만큼 수비 능력도 뛰어난 분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견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유격수 자리인데요. 유격수 부문 ADT 캡스 플레이어 수상자는 넥센 히어로즈의 강정호 선수입니다. 국대급 수비를 보여주며 올 시즌 넥센의 내야를 든든히 지켜냈는데요. 잘생긴 외모, 장타력, 탄탄한 수비 실력까지 두루 갖춰서 인기도 많습니다. 강정호 선수는 ADT 캡스 수비율 96.62%를 기록하며 유격수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수비로 이닝을 종료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강정호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강정호 선수 나와주세요.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슈트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이제 정장을 입으니까 또 그 듬직한 어깨가 더욱더 돋보이는 네,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정호 선수. 네, 트로피 받으시고요. 네, 강정호 선수도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수비상을 지금 오늘 처음 받아봤는데요. 너무 유격수로서 너무 수비상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수비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자, 다음 소개할 선수는 마스크를 써도 강렬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이 선수입니다.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쾌남 혹은 훈남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롯데 포수 강민호 선수입니다. ADT 캡스 수비율 80.77%를 기록하면서 ADT 캡스 플레이어 포수 부문 1위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수비와 타격 그리고 그라운드에서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강민호 선수인데요. 부상 위험이 많은 포지션이지만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철통 보안으로 홈을 지켜낸 강민호 선수 잠시 후에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강민호 선수입니다. 제일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오늘 헤어스타일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정말 멋지십니다. 네. 자, 수상에는 역시 안경현 해설위원이시고요. 네, 강민호 선수도 소감 한 말씀 좀 들어야겠죠? 아, 네. 올해 좀 성적이 좀 많이 부진했는데 그래도 수비라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수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강민호 선수도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름표가 있어요. 네. 자, 네, 이제 다음은 외야로 가봐야겠죠?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네. 타석에 서면 미친 존재감을, 수비에 나서면 그 이상의 존재감을 뽐내는 분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율은 3할, ADT 캡스 수비율은 100%를 기록한 두산 베어스의 김현수 선수가 ADT 캡스 플레이어 좌익수 부문 1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 시즌 잠실구장에서의 외야를 그야말로 날아다니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김현수 선수. 부상으로 올 시즌 플레이하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아끼지 않은 호수비로 팀의 선전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시즌에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좌익수 부문 1위 수상자 김현수 선수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선수 출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김현수 선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올 시즌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네. 중요할 때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럼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트로피 받아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김현수 선수도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경현에서는 왜 실망스러우세요? 소감이? 길게 할 줄 알았어요. 네,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네. 이 토크를 통해서 자세한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보실 선수는요, 펜스 뛰어넘기가 곧 생활이신 분입니다. 이 짐작 가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펜스 플레이를 자주 선보이는 이종욱 선수가 ADT 캡스 플레이어 2013 중견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무술 영화를 방불케 하는 수비를 보여주며 종박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요. ADT 캡스 수비율 100.36%를 기록한 이종욱 선수, 외야를 종횡무진하는 빠른 발, 그리고 넓은 수비 범위까지 자랑하죠. 다음 시즌은 두산을 떠나 NC 다이노스에서 뛰게 됐습니다. 마산구장 펜스를 넘나드는 모습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종욱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종욱 선수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 블랙이에요. 네, 머리도 참 멋있게 하고 오셨습니다. 2대8 가르마가 멋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트로피 받아주시고요. 네, 이종욱 선수 함께 하시게 된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마이크 앞에 서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너무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내년 시즌 NC 다이노스로 이제 뛰게 되는데 내년에도 NC 다이노스에서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네. 외야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준 분입니다. 마지막 ADT 캡스 플레이어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우익수 이진영 선수가 ADT 캡스 플레이어 2013 우익수 부문의 주인공입니다. 8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ADT 캡스 수비율 101.13%를 기록하며 우익수 부문 1위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국가대표 우익수답게 넓은 수비 범위와 센스를 겸비한 이진영 선수. 올 시즌 LG 트윈스의 선전에 밑거름이 된 수비를 많이 보여줬죠. 올 시즌 특히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데 다음 시즌에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 ADT 캡스 플레이어에 선정된 8명의 선수를 이렇게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선수들과 더불어서 매 순간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올 시즌 프로야구가 그만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영광의 얼굴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만나보니까 네. 2013년 그 유독 뜨거웠던 프로야구의 열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경현 해설위원도 저와 네. 같은 마음이시죠? 네, 그렇죠.
이 선수들을 보고 계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선수 얼굴 보니까요. 네. 나올 선수들이 나왔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수비 정말로 잘하는 선수들이 다 모인 한 자리 같습니다. 네,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또 이렇게 예. 귀중한 분들 모시고 저희가 또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보따리가 너무 많아요. 네, 최근 근황이 좀 궁금한데요. 먼저 정근우 선수 팀을 네. 옮기셨는데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팀으로 옮겼는데 예, 만감이 예. 교차하시죠? 예, 지금 아직까지 뭐 옮긴 게 실감도 안 나고 예, 좀 멍한 상태로 지금 인천에서는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네. 혹시 대전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대전 지금 아직까지 계약을 하고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요. 예, 네. 이번 달 말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예. 특히나 올 시즌에 유난히 또 따뜻한 스토브 리그를 보내실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사랑이 더 돈독해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네. 와이프가 좋아하고요. 네. 예, 일단 애들은 지금 첫째가 이제 야구를 좀 알기 시작했었는데 좀 SK라는 팀을 좀 알아가기 시작했었는데 좀 떠나게 돼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실망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팀에 이적하게 되었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팀에 좀 많이 좀 화이팅 해달라고 예, 응원의 메시지 보냈습니다. 아, 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직접 보내셨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안경현 해설위원은 현역 시절에 정근우 선수와 같은 2루수였잖아요. 네. 한 팀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비를 좀 너무 잘해서 얄밉다거나 그렇진 않았나요? 뭐 같은 2루수였는데 좀 분위기가 좀 달랐죠. 저하고 정근우 선수는요. 어떻게 달랐나요? 정근우 선수 굉장히 빠르잖아요. 저는 제 주위에 오는 공만 잡고 정근우 선수는 이제 못 잡을 만 공도 잡는데 정근우 선수가 공 잡는 모습이 타자 입장에서 얄밉기도 한데 그 제가 친 공 아니면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게 이제 네. 수비를 그 구경하는 그런 예. 느낌 들죠. 오늘 의상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안경현 해설위원. 제 거 아니에요? 예, 현역 선수들과 구분이 좀 확실히 됩니다. 네? 제 느낌은 구분이 확실히 돼요. 예, 분장실에 있는 거라요. 뭐 잘 맞기도 하고 이거 입었을 때가 그냥 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근우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분 유니폼을 바꿔 있는 분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이정욱 선수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해요. 네, 뭐 글쎄요 아직 서울에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운동을 먼저 시작해서 예. 현재 그냥 개인 훈련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대기실에 함께 좀 있다가 같이 왔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등장하자마자 정근우 선수가 오늘 패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제가 뭐 지적할 입장은 아닌데 예. 머리 스타일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네, 오늘 좀 여러분 야구... 누구 패션이 더 좋으세요? 오늘 정근우 선수와 누구요? 아, 김현수 선수. 질문 대상에 없었는데. 아까 들어올 때 예. 야구 시상식에서 이종 선수 들어올 때 영화제 시상식이 갑자기 돼버리더라고요.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종욱 선수가 걸어 들어올 때 정근우 선수가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담이었어요. 네. 뭐 이종욱 선수 특히나 이 손시현 선수와 같이 또 네. 팀을 옮기게 됐는데 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안 그래도 뭐 시현이랑 같이 옮게 돼서 좀 혼자 갔으면 외로울 건데 그나마 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이종욱 선수 계약금 받으셨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네. 사장님 계신데 예. 입금은 과연 언제 되는지 다음에 답변을 들어볼까요, 사장님? 네, 예, 알겠습니다. 키나 저희가 편집 영상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종욱 선수가 유난히 펜스를 타고 올라가는 그 플레이가 좀 많았어요. 펜스 타기에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노하우라기보다도 제가 처음 이제 야구를 시작했을 때 그냥 한번 올라가봤는데. 좀 쉽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냥 편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아, 또 예. 경험을 또 많이 해봐야 잘 탈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냥 한두 번 해보면 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암벽 타기의 장인도 아니고 좀 경험이 묻어나오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선수와 얘기 좀 나눠볼까 해요. 저는 오늘 이분을 처음 뵀는데 예. 정말 잘생기셨더라고요. 누굽니까? 강정호 선수. 시즌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한 시즌 끝나고 이제 플레이오프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끝나고 와서 너무 조금 짜증 나기도 하고 좀 너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서 아예 그냥 해외로 놀러 갔습니다. 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일본도 갔다 오고 태국도 갔다 오고 일본? 놀러 갔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개인 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에 대한 아쉬움이 좀 묻어나오는 답변이었는데 오늘 이 시상식을 계기로 좀 말끔히 예. 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이 참 곱게 잘 됐어요 오늘.
잘 먹었어.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잘 생기셨는데 이 오늘 수상자들 가운데 네티즌 투표로 인기가 많은 선수를 한 명을 선정을 해요. 강정호 선수가 또 잘 생겼기 때문에 아, 유력하지 너무 칭찬하시는 않나. 거 아닙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유력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강력한 라이벌 한 명을 꼽자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그 민우 형이 롯데에서 인기 제일 많으니까 민우 형이 또 라이벌일 것 같은데. 뭔가 안다는 듯한 표정을 좀 짓고 있는데요.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하늘로 좀 승천하고 있어요, 강민호 선수. 아니, 네. 위에서 헤어 받았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강민호 선수. 제가 또 질문을 넘기려고 했어요. 네. 이 선수에 대해서는 안경은 해설위원이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강민호 선수요? 강민호 네. 선수요. 네. 강민호 선수는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여기 나오셨는데 네. 배전 아나운서하고도 좀 친하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신혜영 아나운서, 배진 아나운서 어느 아나운서가 더 이쁜가요? 아 민감한 질문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예. 여기 있는 사람은 접니다. 네. 신혜영 아나운서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 역시, 왜 그러세요? 네. 역시 네 강민호 선수 좋습니다. 네. 강민호 선수 특히나 올 시즌에 또 따뜻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축하 전화, 축하 메시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좀 계약을 하고 나서 좀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예.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롯데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좀 제가 좀 감사한 입장인데 많은 분들께서 남아줘서 감사하다는 이렇게 인사를 들었을 때 좀 예.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현장 중계를 나가면서 특히 여름에 포수를 대할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여기 현장에 자주 나오시는 야구 담당 기자분들도 충분히 또 공감을 하실 텐데 여름에 또 몸이 좋질 않았어요, 강민호 선수가. 특별히 몸 관리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뭐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최대한 많이 좀 자려고 하는데 그게 시합을 끝나면 또 이 몸의 밸런스라든가 좀 일찍 잠을 못 들더라고요. 좀 늦게 예. 잤던 게 아무래도 좀 몸이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젊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잠이 오겠습니까? 또 FA 돼서 기분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거든요. FA 되면은 그런데 받는 선수 입장에서는 뭐 계약금 받으면 잠깐 좋겠지만 그 다음부터 부담이거든요. 강민호 선수 좀 어떠세요? 뭐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고요. 뭐 부담은 좀 되지만 근데 그런 부담감을 좀 어느 만큼은 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못한다는 생각보다 잘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참 긍정적이에요. 네, 이 베테랑 선수 그리고 팀의 약간 좀 상징적인 선수의 고충은 또 이분이 또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균 누굽니까? 선수 근황 좀 궁금한데요. 요즘 시즌 끝나고 나서 아내와 아주 오붓한 시간을 자주 보내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좀 시즌이 일찍 끝나서 계속 지금까지 잘 쉬고 있었고 또 시즌 중에 이제 저희 가정에 제가 소홀하다 보니까 예. 예, 시즌 끝나고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네. 좀 저희 딸하고 저희 와이프한테 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김태균 선수 이 한화 내년 시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옆에 계신 정근우 선수도 새롭게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네. 내년 시즌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저희 하나엑스가 뭐 게임 끝나고 시즌 성적이 꼭 안 좋지만 예. 저는 시즌 시작할 때는 항상 올해는 잘 될 것 같고 올해는 좀 뭔가 다를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저랑 또 친한 근우도 왔고 또 용규도 같이 할 수 있고 네. 근데 또 그 용규하고 근우가 또 각 팀에서 또 굉장히 저희 팀을 좀 괴롭혔던 선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에 와서도 또 다른 팀을 좀 괴롭혀 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예, 좀 더 기대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 자리 사실 이제 수비로 수상을 하셨어요. 1루수 부분 수상을 하셨는데요. 왜 웃으세요? 네,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1루수 부분 수상을 하셨는데 나머지 8개 구단 1루수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롯데 박정윤 선수가 수비는 정말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넥센 박병호 선수도 수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제가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왜 웃어? 아, 상에 대한 욕심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김태균 선수는. 네, 김태균 선수가 내년에 탄다 그러니까요. 강민호 선수가 굉장히 많이 웃거든요. 왜 웃으신 거예요? 예?
아, 아까 대기실에서 태균 형도 자기가 왜 수비상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의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잘해서 받았겠죠, 김태균 네. 선수. 자신감 있게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이범호 선수 오래 기다리셨어요.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주장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주장일 때와 아닐 때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 우선 뭐 프론트에서 전화가 자주 오고요. 예. 주장을 하니까. 네. 지금 뭐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주장이라고 다 움직여 달라는 그런 예. 예. 그런 말 많이 들어온 거 말고는 예. 뭐 그저께 주장 판공비 받은 거. 예. 아, 판공비요? 그 정도? 그 정도? 네. 역시 잔을 맞게 되면 중요한 건 판공비죠. 안기현 해설위원 아시죠? 그 판공비가 잘 안 올라요. 네. 많이 졸라야지 조금씩 오르죠. 예. 키나 이렇게 한번 동료 선수들을 쭉 한번 둘러보세요. 이범호 선수. 키나 올 시즌에 타격을 냈을 때 수비에서 좋은 모습이 보여줬던 선수들. 본인의 입장에서는 얄미운 선수들 혹시 기억납니까? 아무래도 2루수나 유격수 그리고 중견수가 제일 까다로운 건 사실이고요. 예. 예, 또 잘하는 선수들이 다 모여 있는데 또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야구에서는 제일 많으니까 그 선수들한테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별로 강정호 선수하고 정근우 선수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다이빙을 너무 많이 해요. 나는 다이빙을 잘 못 잡는데 예. 예, 애들은 다이빙을 다 잡으니까. 네, 그래서 좀 심적으로 좀 힘든 시간이 있었죠. 네. 네, 아주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김현수 선수 얘기 좀 해볼게요. 한국 시리즈 끝나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초능력 야구를 구사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셨죠? 네. 혹시 그 초능력을 그대로 갖고 싶진 않으셨어요? 아, 초능력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갖게 된다면 어떤 게 탐납니까? 거기서도 제가 갖고 있었는데 펜스 당기는 거 제일 탐납니다. 펜스를 당겼던 네. 부분. 김현수 선수가 특히나 올 시즌에 포스트 시즌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들 좀 강렬하게 남으셨을 것 같아요. 타격에서는 부진을 어느 정도 털어내는 모습도 나왔는데 부담을 어느 정도 이겨낸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담은 갖지 않았는데 이렇게 언론이나 기자님들이 열심히 만들어주신 것 같으면 저희 드라마를 열심히 만들어주셔가지고 저는 끝까지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년 시즌에도 제발 부상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김현수 네. 선수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어서요 이렇게 7명 수비수들을 만나봤으니까요 정말 예? 감탄이 절로 나온 플레이였잖아요. 그렇죠. 이 수비에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이들의 플레이 안 보고 지나가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예, ADT 캡스 플레이어 베스트 3를 저희가 선정해봤는데 호수비가 너무 많아서요 저희 편집하는 PD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예. 네. 8명의 선수가 보여준 수비 가운데 최고의 세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감상해보시죠. 에디트 캡스 플레이 베스트 3위는 넥센의 유격수 강정호 선수입니다. 지난 8월 16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황지균 선수가 친 까다로운 땅볼 타구를 맨손으로 잡아서 선보였는데요. 빠른 판단이 돋보였던 호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에디트 캡스 플레이 베스트 2위는 두산의 좌익수 김현수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4월 기아와의 경기에서 원아웃 1, 2루 상황 끈공을 정확하게 처리한 이후 주자까지 잡아냈는데요. 몸을 아끼지 않은 호수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정근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넥센과의 경기 원업 만루의 위기 안타성 타구를 점프 캐치로 잡아냈는데요. 이후 베이스까지 밟으며 더블 아웃으로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비의 달인다운 멋진 점프였네요. 네, 정근우 선수가 최고의 수비 1위를 수상하셨습니다. 자, 아웃카운트를 두 개를 잡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때 기분 도대체 얼마나 좋아요? 그때 팀이 또 이렇게 3대2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정말 중요한 7회 말 공격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수비라가지고 정말 기분 좋았던 생각이 납니다. 예. 네, 수비를 잘하는 쪽은 기분이 좋지만 이렇게 더블 플레이를 당하는 선수는요 기분이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이 안경현 해설위원도 현역 시절에 이 정근우 선수에게 좀 많이 당하지 않으셨어요? 뭐 유독 정근우 선수만 한테만 당한 건 아니고요. 저는 네. 병사들을 골고루 쳤거든요.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쳤기 때문에 뭐 유독 정근우 선수에게 그렇게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제가 중계 방송할 때 언뜻 기억이 좀 나는데 개인 통산 병살타 부문에서 3위입니까? 이제 4위로 내려갔어요. 아,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홍성훈 선수가 독보적인데요. 홍성훈 선수 기록은 당분간 누구도 아무도 깨지 못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음은 강정호 선수 수비를 하면서 기분이 가장 좋았던 순간, 짜릿한 기분이 들었던 순간 언제가 있었을까요? 네, 방금 이 나왔던 예. 수비가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오. 재균이가 절친이긴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좀 얄미워요, 되게 하는 게. 예. 그래서 너무 죽이고 싶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맨손으로 그냥 바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네. 반대로 가장 힘들었을 때, 수비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어떤 기억이 있어요? 두산이 좀 까다로워요. 발빠른 타자들이 많아가지고 정수빈이나 이런 애들이 치고 나서 바로 뛰기 때문에 예. 되게 좀 얄미더라도 얄미워요 좀. 감정이 막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뽀얗게 오늘 화장하고 왔는데 갑자기 감정이 좀 올라왔어요. 이 경기 도중에 특히 올 시즌에 실책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좀 만감이 교차해요? 일단 뭐 주자 없을 때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주자 3루나 이럴 때 예라를 해서 점수를 주면은 진짜 너무 조금 좀 마음이 좀 투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예. 나옵니다. 야, 특히나 타구가 많이 가는 유격수 수비 위치였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좀 배가 될 것 같아요. NC랑 할 때 좀 에러를 많이 해가지고요. NC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선수에게 또 질문해 보도록 하죠. 김현수 선수 이제 이닝 종료와 함께 뛰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호수비를 한 날과 그렇지 못한 날 팬들의 반응이 좀 다르죠? 아니요, 뭐. 저한테는 그다음 팬들의 반응이 수비에 저한테 뭐 이렇게 크게 기대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예. 수빈이가 실수했을 때랑 제가 실수했다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 네. 본인도 다르게 느껴지진 않고요. 네, 저한테는 그냥 뭐 수비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긍정적인 또 마인드가 긍정적인 플레이로 예.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기대가 없는 거죠 저한테. 아니 제가 현장에 나가면 선수들한테 들어요. 저희 관중석에서 소리치는 분들 선수들이 안 들을 것 같잖아요. 함성 속에 묻히면 대부분이 잘 들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김현수 선수? 네, 엄청 잘 들립니다. 특히 욕하는 게 잘 들려요. 아, 네.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김현수 선수는 같은 팀에서 많이 들어요 가을에. 예. 정규 시즌 때 잘 안 듣는데 가을에 많이 들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똑바로 치라고 수비하지 말고. 참 좋은 부분만 있다면 또 나쁜 부분도 있겠죠, 신하영 아나운서. 네, 그렇죠. 예. 이 매경기 좋은 수비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완벽할 것만 같은 수비의 달인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을 다시 꺼내서 이 미리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팬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ADT 캡스 플레이어 워스트 3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베스트 3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에이리트 캡스 플레이 워스트 3위는 정근우 선수입니다. 5월 12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2트 말뜬공 타구를 처리하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3명의 야수가 모였지만 헛 하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법이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에이리트 캡스 플레이 워스트 2위는 기아 타이거즈의 3루수 이범호 선수입니다. 9월 5일 두산과의 경기 주자 1, 2루 상황, 일명 알까기를 범했는데요. 경기 시작부터 실책으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타자에겐 운이 따랐던 하루였지만 이범호 선수에겐 잊고 싶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ADT 캡스 플레이 워스트 1위, 롯데의 안방만인 박민호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5월 1일 한화의 경기 1사 1, 2루 상황, 3루로 도루를 하는 주자를 잡기 위해 던진 공이 빠지고 말았는데요. 야수의 실수까지 겹쳐지며 두 명의 주자가 홈인 2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박민호 선수, 다음 시즌에는 호수비만 기대할게요. 네, 강민호 선수의 표정, 마지막 표정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이 흔한 말로 멘탈 붕괴라고 하죠. 좀 딱 들어맞는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전날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때 승환적으로 좀 준비는 못했는데 근데 네. 주자가 뛰길래 빠르게 던지려고 했던 게 뭐 폭투가 나오면서 한 점 들어오면 괜찮은데 네. 그 문어가 또 놓치면서 또 1점이 그렇죠. 더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서 좀 약간 문어가 이제 선배를 두 번 죽인 그런 케이스였죠. 또 던질 때 또 타석이 또 태균형이었거든요. 아, 네. 너무 커가지고요 사람이 던질 공간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아 이득을 많이 봤네요. 머리도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아, 강민호 선수가 머리 크기를 말씀하시면 조금 불리하실 텐데요. 아, 오늘 위치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태균은 뒤에 있으니까 네. 네. 좀 작아 보이죠 이렇게. 혹시 둘자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런 걸 다 배려해서 위치 선정을 또 했습니다. 예. 이 포수는 또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요. 이 포수로 실점과 이 했을 때 직결이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크잖아요. 수비수로서 이 고충이 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뭐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1루 주자를 잡기 위해서 모험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포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희 예. 실수는 곧 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모험 같은 걸 할 수 없고요. 또 가장 기본기를 가장 잘해야 되는 게 포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책하면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안경현 전 선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호 선수 아까 나온 영상 중에 알까기를 했던 네. 장면이 있었는데 안경현 해설위원 현역 시절에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병살타를 많이 쳤어도요. 예. 알까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다른 실책은 역까기는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실책 흘러가는. 제가 느리다 보니까 예. 아예 이제 그 실책이 아니고 안타가 되는데 저 때문에 덕분 선수 여기 많습니다. 발이 느린 수비수 특히나 내야를 예. 보고 있는 선수들에게 조언해줄 만한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발이 느리면요 자꾸 이제 발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공 잡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게 훨씬 더 수비수로서는 좀 유리하죠. 그렇군요. 네. 올 시즌 새롭게 주장 완장을 차게 된 이범호 선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실수를 하고 이닝 브레이크가 됐을 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기분이 좀 많이 무거우시죠? 뭐 무거울 때도 있고 안 무거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기고 있을 때는 좀 덜 무겁고 네, 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네,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최대한 네, 천천히. 네.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네. 네, 정근우 선수에게도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가장 멋진 수비를 보여줬지만 또 워스트에도 이름을 올리셨어요. 이 저렇게 실수를 한 다음에 다시 공이 자신한테 오면은 어떤가요? 제가 올해 실책 6개를 했는데 전날 저상에 놓치고 그다음 네. 또 한 번 실수를 더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좀 팀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날 나갈 때 팬들한테 좀 많이 먹었습니다. 네, 정근우 선수는 좀 실수를 한 뒤에 빨리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있는데도 있는데도요. 이상하게 후라이볼 네. 이렇게 잡을 때나 이렇게 목동 경기장 가면 저는 좀 잘 안 잡, 잘 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목동에서 좀 후라이볼 놓치는 경향을 좀 많이 있어요. 네, 연속해서 실책을 했을 때 제가 중계 방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음 날 만나봤는데 정근우 선수가 공포감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많이 감추고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이요. 네. 끝내기 상대편 끝내기 찬스 때 예. 수비를 하면은 기도를 하죠.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다 그런 마음 한 번씩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네. 이 정근우 선수가 아까 팬들이 뭐라고 했는지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했는데 실책을 하더라도 실수를 좀 하더라도 팬들한테 아, 이런 말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한 말씀 드릴 기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 실수를 하더라도 예, 저 이쁘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음 게임 좀 잘하라고 화이팅 하라고 이제 화이팅 해주시고 예. 또 그런 팬들도 있어요. 괜찮다고 오늘 게임 뭐 네. 이렇게 정권수 때문에 졌어도 다음 게임 정권수 때문에 이길 수 있으니까 화이팅 예. 하시라고 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합니다. 정근우 선수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입이 거의 풀린 모습이 나오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추운데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저희가 또 좋은 시간을 마련을 했죠? 그렇죠. 팬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많으시죠? 네, 선수들에게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질문할 기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하실 분은요 본인의 성함 그리고 어디서 오셨는지 밝혀주시고요. 이 어떤 선수에게 질문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받아볼까요? 네, 인천에서 온 박수형입니다. 유니폼이 정말 멋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종욱 선수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오랜 동안 두산 베어스에 몸담고 있다가 떠나게 돼서 많은 팬들이 서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본인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어디서 들리는지 기합 소리인가요?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저도 좀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팀에 아직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예. 제가 그리고 너무나 많은 큰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도 좀 실감은 안 나는데 이제 더 NC 다이노스로 가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또 좋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노스 선수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선수들과 대면을 했을 때 어떤 선수가 가장 반겨주던가요? 일단은 호준 형. 아, 이호준 네. 선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팬 여러분의 날카로운 질문이 처음부터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예.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 받아볼까요? 네, 어디 계시죠? 네.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이지트 캡스에 근무하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랑 이름이 똑같은 강민호 선수한테 질문을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아까 그 머리 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강민호 선수가 얼핏 봐도 머리가 굉장히 큰데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야구는 자세가 중요한데 그 수비 쓸 때 쓰는 모자 있잖아요. 야구 모자. 그게 기성품 모자 중에 맞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특수 제작을 해서 쓰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실제로 또 포지션 선택을 하실 때 야구 모자가 맞는 게 없어서 포수 포지션을 선택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금방 밖에 나가면 살펴볼 수 있는 상점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백화점이나? 야, 근데 얼굴이 크지 머리는 안 큰 것 같은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일반 매장에 가면 저는 없는 걸로 압니다. 이미 왜냐하면 선수들이 쓰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예. 네, 좋은 거는 매장에 없는 걸로 하고요. 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쓰고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쓰고 있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네. 않습니까? 김태균 선수는 어떠세요? 저는 포수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아, 질문을 정말 날카롭게 잘 펼쳤어요. 네, 아, 자꾸 김태균 선수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계십니다. 강민호 예. 선수가. 자, 강민호 선수 참 착잡해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요즘 큰 사이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희망을 좀 가지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유쾌한 이 강민호 선수에게는 좀 불쾌한 그런 예. 질문이었습니다. 이 수비 실력만큼이나 정말 재밌는 입단을 여태까지 보여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성심성의껏 대답해주신 선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제 AT 캡스 플레이어 2013 대망의 대상 주인공을 가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1위에 오른 8명의 수상자 가운데 네티즌 팬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인기 선수 가운데 일종의 저희가 대상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DT 캡스 플레이어 2013 오늘 시상은 ADT 캡스 브래드 버골터 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발표에 앞서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상에 앞서서 행사 준비하신 브래드 버골터 사장께 인사말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가장 인기 있는 이 스포츠 야구라는 행사 우리 ADT 캡스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야구 되게 좋아하는 이 사람인데 이 젊었을 때 아버지한테 6살 때 야구 장갑 하나 받아서
한 중학교 때까지 야구를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좀 들어서 한국에 있으면서 그 야구 이 팬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게임도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실제로 오늘 이런 훌륭한 선수들 만날 수 있어서 이 대단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키 작네요. 사장님 키가 좀 크세요. 네. 아무튼 이 요리 사업, 보안 사업인데 실제로 야구 구경하면서 이 훌륭한 선수들 정말 수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ADT 캡스도 우리 고객들 이 비슷하게 보안을 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고 이 앞으로도 그 이 멋진 선수들 그런 이 장면들 내년에도 이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고 이 실제로는 이 행사 하면서 느끼는 게 뭐 여러 가지인데 실제로 SBS, ESPN 이거 준비하신 것 부분도 아주 감사하고 이 실제로 이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 참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ADT 캡스 플레이어 2013 최고의 인기 선수는 과연 누가 선정이 될지 명실상부 최고의 플레이어 8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굴까요? 강민호 선수.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김현수 선수요. 자, 이제는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ADT Caps Player 2013 대상 NC Dinos 이정욱. 여러분 이정욱 선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정욱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종욱 선수 수상 소감 들어봐야죠. 어디 가세요? 먼저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한 지난 8년간 저에게 큰 사랑을 주셨던 두산 팬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산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NC 다이노스로 이적을 했는데 내년 시즌 NC 다이노스에서 정말 멋진 플레이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정욱 선수 이 초대 수상자가 됐기 때문에 네. 기쁨이 더 두 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자, 팀의 승리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선수들, 특히나 이번 상은 수비수를 위한 축제였습니다. ADT 캡스 플레이어 2013,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수비 하나가 끝내기 안타나 홈런보다 더 짜릿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수상자 8명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셨고요. 다음 시즌 더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ADT 캡스 플레이어 2013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